3월 29일 출시된 아브레슈드 헬머드는 첫 주차에 단 3개 공개밖에 클리어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한다. 2단은 오관문 퍼클, 6관문 세컨크를 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이 영상은 니다의 개인적인 클리어 후기 영상입니다. 아브레 헬 후기 개같음. 아 개같음은 아니고 어렵다. 오관문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일단은 빨라요. 엄청 집중해야 돼. 딜 빼면서 문양 관리까지 해야 돼. 그래서 엄청 집중을 해야 되고, 일단 아픔. 이게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땅 랩에서 마이너스 한 5에서 10랩 수준이 가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존내 아프고, 이 문양 그 납피하기 작정을 하고 만든 패턴이 아닌가. 네가 감히 무공을 도전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기존 헬모드는 하드 버전의 완숙이라면 어느 정도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아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던전임. 다른 곳보다 개인 피지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던전이 어려워서 터지는 공대보단 멤버끼리 싸워서 터지는 공대가 많을 것 같음. 서폿이 살릴 수 없는 패턴이 많아, 다른 곳보다. 이게 문제지, 이거. 여기가 개지랄이거든요? 처음 나온 패턴이라 이걸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거의 끝부분에 있어. 만약 이 게이지가 0이 될 때 캐릭터가 떨어져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와요, 넉백 당하면서. 사실 그래서 오감뮤는 청평을 내보면은 저 이문양 직전에 난만 좀 잘하면은 분만 깨는 던전이 아닌가 해요. 대망의 육관문인데, 아니 그냥 보는 사람은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아 육관문 저거 존내 쉬워 보이는데 왜 못 깨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템포가 달라. 템포가 아브렐 하드는 패턴이 나오는 게 육관문이 딱딱딱딱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 속도인데, 헬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와. 템포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엇가 엄청 나옵니다. 진짜 육관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패턴이 되게 많아요. 루날 카운터, 폭탄 가방, 메테오 안 보이는 거, 암박, 협동을 해라, 끝인 듯? 그리고 확실히 기믹 할 때는 기믹을 해야 돼. 예를 들면 7줄. 딜 다 멈추고 그냥 기믹을 할 때 기믹을 하고. 진짜 총평을 내리면 그냥 안 싸우고 파티 분위기 좋으면 깰 듯. 그냥 파티 분위기 좋으면은 기본적인 실력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그냥 깰 것 같아요. 야 우리 파티도 분위기 냉랭할 때 많았어요. 그거 어떡하냐, 그거 극복해야지. 육관문이 좀 아쉬웠어. 내 개인적으로 오관문보다 육관문이 좀 더 빡셌거든요. 아 좀 육관을 내가 좀 보여줄게. 님들 봐봐, 이 패턴을 내가 좀 분석을 해줄게.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 야 봐봐.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십자가 넉백 있죠? 이거 똑같습니다. 대신에 님들 여기 스타트부터 낙사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문양, 이 장판 패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일반 하드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안으로 붙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기 모아서 안전지대 생성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봐봐요, 캐릭 있는 자리에 똥 생겨.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전멸이에요. 그리고 이거 문양, 수바 이거 문양도 존내 답답했는데 님들, 이거 1문양입니다 지금. 지금 1문양에 지금 혼돈 걸리는 거 이건 괜찮거든. 왜냐면 이 혼돈이 끝까지 유지가 돼, 처음에 장판 나올 때까지는. 근데 2문양 때는 이게 봐봐, 똥 하나 깔았지. 2문양 때는 똥 하나 나오고 이게 바뀌어요. 랜덤이야. 이래서 여기서 뒤지는 거야. 여기서 뒤지는 게 못해서 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모래였어요. 그럼 난 또 모래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개개인이 다 본인께 뭔지 찾아야 돼요, 채팅창을 보고. 아브 하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딱 보고 그냥 모래면 모래 해가지고 단체로 모래로 이동하잖아. 근데 여기는 다 개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안전지대도 좀 다름. 이거 아, 이게 암박 패턴인데 봐봐요. 얘가 양손을 이렇게 길을 모은 다음에 찍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장판이 생겼죠? 이건 밖에 안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콜을 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뭐 회오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다른 게 봐봐. 일반 하드는 내부 들어가면은 깨야 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나와. 그리고 메테오 이거 봐봐. 내가 노메야.
근데 안 보여 시댕.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돼. 이게 알려줘야 돼요. 이 칼? 오, 가자 가자. 나쁘지? 이 어깨 속도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달라 이게. 그리고 카운터 후에 무조건 이거 파인애플 나오고, 카운터 10하면 파인애플 두 번 나오고. 어까 암수 알카? 어까 어까. 이게 눈알 카운터인데 보스가 손 위로 이렇게 박수 치듯이 길을 모읍니다. 한번 이렇게. 그리고 눈알 카운터 바로 시전에. 그럼 카운터 친 사람한테 안전지대가 보이는 장, 그 눈알이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저렇게 핑을 찍어. 지금 보이지? 6개 핑? 그리고 장구질 두 번 피하고 저기로 모여야 됩니다. 바로 터지고요. 또 이렇게 장구질 한번 하고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보스한테 떨어지면서 다섯 대쯤 저렇게 안전지대가 보여요. 그리고 어글자한테 레이저 쏘고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나가지 마. 괜찮아 괜찮아. 올라라 살았다. 그리고 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하드가 2, 3, 4, 3, 4, 3, 4 이렇게 떨어지잖아 메테오가? 근데 헬은 2, 3, 4, 4, 4, 4, 4, 4 이렇게 떨어져요. 메테오가 관리가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거 이 가방 패턴 딱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랜덤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보라색 생겼죠. 이거 내 눈에 세 명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세 명 중에 두 명은 가방이 두 개만 보여. 그 사람이 짭이야. 그리고 이 가방 세 명 중에 한 명은 자기 가방도 보여. 그 사람이 찐이야. 그 사람한테 모여야 돼. 근데 모일 때 여기서 왜 트라이가 많이 나냐면 보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격을 해. 이게 데미지가 11만이 빠집니다. 이게 이거 맞으면 뒤져. 그리고 찬미인데 이거 찬미도 보여줄게. 이거 찬미도 좀 달라. 찬미 들어갈 때 여기 바닥에 장판 나오잖아. 자리가 픽스가 아니에요. 자리가 틀어져 틀어져. 그리고 여기서 샨디 안 써요. 무조건 노 샨디. 그리고 지금 내가 내부잖아. 첫 번째 건 저렇게 카운터 쳐요. 근데 두 번째 게 여기 장판 보여. 여기 반짝이잖아. 여기 이 자리가 한번 터져. 그러니까 저거 보고 빠졌다가 들어가서 카운터도 무력이든 해야 돼. 아니면 경피면으로 씹던가. 데미지 6만에서 7만 들어옵니다 저거. 이게 무력이거든요? 잡기 무력? 이렇게 가지. 그러면 랜덤한 두 명은 이렇게 암흑 공간에 빠지. 이 사람은 장판이 어디 나오는지 몰라. 외부에서 찍어줘야 돼. 어디로 들어가서 잡혀야 되는지. 아직 내가 위, 내가 위. 나 내가 위.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갈지 빨리 브리핑해서 잡혀야 돼. 만약에 같은 곳에 잡힌다? 그러면 터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반짝인 데가 메테오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모르겠고 한 군데에서 메테오가 세 개 내지 두 개까지 나옵니다. 여기 한 시야 두 개, 한 시 두 개, 한 시 세 개, 한 시 세 개. 첫 번째 거 내 거. 확인 확인. 영줄 만들고 이제 여기 좀 다른 게 봐봐. 여기 바닥 차죠? 이 장판이 다 차면 여기서 기절 걸립니다. 안 풀려요 낱낱이. 그리고 구슬 먹으면 스킬 쿨감 생기고. 그러니까 스페 누르고 구슬 먹고 쿨감 받고 스킬 누르고 구슬 먹고 쿨감 받고 반복하다가 마무리 해주면 클리어 인증.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제 아브렐 헬 후기는 이 정도. 무공은 어제부터 트라이 중이에요. 아마 하루에 2시간씩 할 듯. 오늘도 2시간 할걸요 아마.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브렐 헬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무공 남았는데 무공 깨면은 한 번 더 축하해주세요.